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6.25 때 밀려왔던 중공군 압록강 건너 북한 점령한다. 중공군 30만 북점령 충격훈련에 대한 소식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군 30만 북한 점령 훈련 백두산서 매년 군사훈련 미국이 북한 공격 시 중국은 어떻게 개입할까? 중국 산둥반도 해안에서 특별한 군사훈련이 실시됐다. 중국의 해병대인 해군 6전대 여단이 섭씨 영하 10도의 눈까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 여러 척의 상륙함을 타고 해안에 상륙, 탱크 등으로 침투하는 돌격 훈련을 벌였다. 중국 군망은 과역기동, 방어와 공습 등 15개 항목의 군사 연습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과역은 지역 혹은 해역을 뛰어넘는다는 뜻으로 서해를 건너는 상륙작전을 암시한다.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백두산에서 10만 명 이상의 병력과 탱크 수천 대를 동원한 혹한기 훈련을 벌여왔다. 압록강 하류에서는 부교를 이용한 도하 훈련도 실시했다. 육지와 강, 바다를 이용한 전방위 공격 훈련이다. 중국의 국경지대 총병력은 30만 명에 달한다. 작년부터는 병사들에게 멈춰 움직이면 쏜다 같은 한국어까지 가르치고 있다는 것과 봐도 북한 유사시를 염두에 둔 군사훈련임을 알 수 있다. 중국, 북한 군사동맹 아직 유효한가? 북한과 중국은 1961년 7월 우호 협조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 2조는 쌍방중 일방이 어떤 국가로부터 침략 위협을 받거나 무력 침공을 당하게 되면 조약 상대방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징후가 보이거나 공격을 감행했을 때 중국은 지체 없이 북한을 도와야 한다. 하지만 북한 핵개발 이후 이 조약에 대한 중국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2014년 류젠차오 당시 외교부 부장조리는 중국은 어떤 국가와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 외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북한과의 동맹 관계를 버릴 수 있다는 경고이다. 중국은 유사시 필요에 따라 조약을 이용했다가 필요 없으면 조약을 버릴 가능성도 있다. 중국군이 북한에 우호적일 수도, 적대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공격하면 중국은 어떻게 행동할까? 작년 12월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는 북한의 도발 보고서에서 중국군이 4개 루트로 북한에 진입해 평양 아래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4개 루트는 단둥 신의주 지안만 포승장어 해산 허룽 무산 통로이다. 중국은 일찍부터 이곳에 도로와 철도를 정비해 유사시에 대비해왔다. 랜드 연구소는 중국군이 북한을 접수하면 250km 대치선에서 한미군과 중국군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며 이 시나리오는 중국군이 실제 검토한 내용으로 안다고 밝혔다. 중국, 어떤 식으로든 유사시 한반도 군사 개입할 듯. 일본 아이치 대학 국제문제연구소 고다마 가스야 연구원은 지난해 미국 공격 시 중국군이 북한에 진입, 북한군을 제압하고 괴뢰정보를 수립, 중국군이 북한과 함께 미국에 대항, 러시아 일본까지 가세해 3차 대전으로 발전, 미중이 협력해 김정은의 망명을 용인하고 평양의 괴뢰정보 수립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모두 중국군의 월경을 전제하고 있다. 미중이 대립하지 않고 협력해 북핵과 김정은을 제거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미중은 1970년대 키신저, 주은래 회담을 통해 미중이 한반도 분쟁에 휘말려 직접 충돌하는 것은 피한다는 큰 원칙에 합의한 적이 있다. 작년 8월 댐퍼드 미 합참의장이 중국 연합참모장과 만나 한반도 위기 시 미중 간의 오판을 피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화 채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미중이 협력한다면 미국은 핵시설과 김정은 은신처를 타격하고 중국은 지상군으로 영변 길주 등 핵시설을 장악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김정은은 남북 양방향에서 세계 최강 군대를 맞아 정권을 잃고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최단시간 내 북한의 핵반격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북한 핵미사일이 서울, 베이징, 도쿄, 워싱턴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북한 정보를 활용하려 한다. 어떤 시나리오든 중국군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은 매우 높다. 중국은 북한의 핵반격이 두려워도 미국의 선공으로 망나니 동생을 손보고 핵까지 제거한다면 괜찮은 장사다. 북한 점령 후 남북한 외국군 동시 철수를 미국에 요구할 수 있어 대미 전략에서도 유리하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큰 비극이자 역사의 후퇴를 뜻한다. 북핵 위협을 없애려는 미국의 공격이 남북한 통일로 이어지지 않고 새로운 외세를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어서다. 한반도 운명이 격동하는 이때 한미 동맹 기반 위에서 한국이 운전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조수석에 앉아 발언권을 높여야 할 이유이다. 전쟁 시 대한민국 점령 언급한 뒤 수중 핵무기 시험 주장한 북한 속내는 최근 김정은의 대남 발언이 이처럼 거세진 가운데 북한이 수중 핵무기 체계도 시험했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의 속내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정부는 김정은 발언과 북한의 핵무기 시험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핵밑 전쟁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핵 능력을 포함해 군사력의 지속적인 증강을 추구하고 있는 체제를 책임지는 사람의 수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김정은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식량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전쟁과 관련된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김정은은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며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정은은 이날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명예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북한은 전날엔 수중 핵무기 체계인 헤일-5-23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한미일이 지난 15일부터 17일 제주 공해상 연합해상훈련을 한 것을 국가 안전을 심중히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의 수중 핵무기 체계 시험 발표에 대해 특정한 정보가 많지 않다. 우리는 그 같은 주장을 입증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와 접촉을 통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파악 중이고 이런 차원에서 실제 북한이 수중 핵무기를 실험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김정은과 북한 체제가 이어온 지속적인 도발은 그것의 진위 여부를 떠나 지속적인 문제라며 그들이 이웃과 영내를 위협하기 위해 군사력 확장을 추구해왔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때 종종 간과되지만 북한 정권이 붕괴되거나 실질적인 위협을 제기할 경우에는 군사적 침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의 군사 개입이 한미 대북 작전과 동시에 이뤄질 경우에는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 외교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미국 군사 전문가 카일 미조카미는 최근 기고한 중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있다는 그래서 관련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이같이 내다봤다. 미조카미는 북한은 중국의 축복이자 저주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적대적인 북한은 중국의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북중 관계는 최근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심화하는 핵무기 프로그램 등은 미중 관계에서도 주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고 마조카미는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노골적인 국제규범 위반은 중국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가 붕괴거나 북한 지도부가 중국의 위협을 제기할 경우 중국이 북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내다봤는데 한 가지 합리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것은 만약 중국이 북한을 침공한다면 그게 김정은 정권이든 다른 정권이든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마조카미는 북한 내부에서 정권이 전복될 경우 중국이 침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경제 붕괴, 군사 쿠데타, 반군 출현 등의 경우인데 정권 붕괴로 식량난이 가중되면 대량의 난민이 생길 수 있어 중국이 직접 개입할 것이란 시나리오다. 마조카미는 내부 안정에 집착하는 중국은 수백만 명의 난민이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참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중국군이 남쪽으로 움직인다면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고 일정 수준의 안정 확립을 위해 평양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중국이 현존하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침공에 나서는 것인데 북중 간 군사력 차이 등을 감안하면 중국에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된다고 봤다. 마조카미는 중국의 북한 침공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한미가 비무장지대에서 북쪽을 공격하는 것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라며 한미가 같은 목표를 지닌 반면 중국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북쪽으로 진격하는 군대와 남쪽으로 진격하는 군대의 전쟁 발발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끝으로 북한 정권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는 한 중국이 조만간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비용이 침공의 이익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며 만약 계산이 바뀐다면 중국은 국경 넘어 작은 이웃에 결정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힘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 인민해방군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압록강을 넘어 북한 조선인민군의 우군으로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을 적으로 맞섰으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약 240만 명이 투입됐다. 당시 국군과 유엔군은 조선인민군을 압록강까지 밀어붙이며 6.25 종전과 남북통일을 눈앞에 두는 듯 했으나 중공군의 침공으로 인해 후퇴, 2년간 지루한 공방을 계속하며 한반도 중부지방은 초토화되게 됐다. 중국은 중국인민지원군의 6.25 전쟁 참전을 항미원조, 미국에 맞서 조선을 도움, 보가위국, 정과 국가를 지킴이라며 애국, 민족주의 및 사상교육의 소재로 이용해오고 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